아로마 90분 코스로 가자 형. 부산은 여름에 가자. 용인은 너무 가까워. 용인은 솔직히 투어라고 하기 애매해. 대구나 여행 가면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먹어라. 인정. 상 좀 줘. 고생했다. 야 다음 코트는 여자 목소리 아예 그냥 전자녀로 다 입혀버려. 전 아니 그게 제가 했는데 왜 안 했냐면 맛이 안 살아? 너무 로봇이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감정이 안 살아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다음 코트는 진짜 여자 성우 한 명 구해서 하자. 그쵸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그게 베스트야. 그리고 리허설을 해야 돼요. 할 거면 진짜 섭외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알았어. 녹음 따놓은 것도 괜찮지. 바쁘면 녹음 따달라고 하면 되는 것 같고. 곧 있으면 랄프 침나면 온다. 아, 또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르겠어. 내일 전주를 갈까 진짜 아니면은 진짜 존나 먼 데 가볼까? 목포? 친구 보러 갈까? 진현이 보러? 목포로 가볼까? 여수? 여수? 코트님 어제 러브어페어 노래 부르는 거 듣고 삘 받아서 노래방 옴. 그리고 영상 올렸네. 주역 처먹었나? 군산? 군산? 아 어디 갈지 생각 좀 해봐야겠다. 가서 먹방 깔쌈하게 때리고 군산 새만금 달리면서 힐링 한번 해보자. 근처 섬도 다리 연결돼서 다 갈 수 있음. 오케이. 방금 전자녀 준 친구 카페에다가 그 나 코스 좀 짜 줘. 군산 가자. 군산 가서 군산 새만금 뭐 이런 데 다 돌고 오자. 기가 막힌 그런 저거로다가 코스 짜 줘. 1륜차 우선으로. 코스 좀 짜 줘. 남이하는 여행. 새만금 나 거기 진짜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 길이 되게 괜찮대. 내일 방송 켜고 투어할 거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난 결론적으로 일주일 동안 휴방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방송이 안 켜진 날이 없지 않았어? 솔직히 인정? 이 지방 마방년아.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 뭐 없어요? 아니에요. 전주 사는데 먹을 거나 볼 거 없는데 와서 방송 살릴 게 있을까? 뒤통수 쳐줄 순 있어. 걔 잡소리 하지 말라고? 그쪽이 좋아서 타는 거 아닌가요? 그쪽이라는 거는 좀 너무 그거 아니에요? 있지. 벌려. 알랄랄랄랄랄. 지.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이제 먹을까?
춘천은 이번에 갔다 왔잖아. 방송 안 봤나 보네. 아니면 또 한 번 강원도로 갈까? 외바 같아. 전주에서 어필한데 오면 사인 한 장만 해줘 형. 모르겠어. 여행 어디로 갈지. 뭐? 뿅가시라도 해줄까? 와라라 뿅가시. 감사합니다. 코스 좀 짜줘. 뭐 몇 번 국도를 타서 어떻게 가서 어떻게 가라고. 맛있다. 고맙습니다. 유성스프 넣었어 이미. 생각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그거 배에다 실어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이틀로는 안 될걸? 근데 BMW에서 그 뭐 그런 거 있더라고. BMW 오우나만 갈 수 있는 제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BMW 바이크 중에 막 4천만 원 넘는 그 R18이라고 있어. 그게 아마 먹보와 털보에 나왔던 그 바이크인데, BMW 바이크. 그거를 대여해줘. 시승. 그거 타고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 쓱 돌고, 그렇게 갖고 가는 코스로 해가지고, 한 두 당 한 21만 원인가? 그 정도 내면은 BMW 오우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어. 그, 뭐라 해야 되지? 프로모션 같은 거? 멘토리 왜 이렇게 늦었냐 너 오늘? 멘토리 어서오고. 너 코틀리에 봤냐 안 봤냐?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아까부터 있었어? 아 진짜? 아 맛있다. 참깨라면 맛있다. 거제도민이 옆에 둘이나 있는데 거제도는 어떠신가요? 너무 멀어. 가는데 한 8시간? 거제도는 왔다 갔다 하면 죽죠. 진짜 힘들어. 거제도는 때문에 좀 빡세. 가는데 500km, 오는데 500km, 1000km야. 아, 열참깨라면인가? 새로 열참깨라면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 아 진짜? 존나 맛있겠네. 맨돌림 맨돌림 저 유공돼지가 제가 와서 욕품 쏴달래요. 신안이요? 신화는 좀 그런데. 멘토 형님 이 돼지새끼 방송 시작하고 하루 종일 형님만 기다렸어요. 진짜 조깽이 돼지새끼인가 봐요. 개소리야. 너도 라면 먹냐? 네. 튀김 우동 먹네?
향이 납니까? 아니 모니터 사이로 보여. 야 나 저기 흠아 미안한데 밥 하나랑 스팸 하나만 구워주라. 아 존나 맛있다. 아 좀 먹어야 돼. 금방 하지? 존나 맛있네. 투어는 내일 아까 오늘 낮 2시쯤? 일단 12시에 레오 바버샵 가가지고 머리 자르고 1시간인가? 어 머리 자르고 거기서 바로 출발할 거야. 이 만담 물고 먹으면 입안에 침 좀 가라고 생선 덜 드서 살 더 찐다 입다 물고 먹으셈.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 에서 방송을 좀 켜 공부도 해줄 겸. 응 그럴 거야. 방송 켜고 갈 거야. 일단 미용실 가는 방송부터. 스팸이랑 다 먹으면 육회 좀 시켜라. 언제 할 거냐고? 6시에 방송하면은 5시간 자고 와야지. 존나 맛있다. 계산 내일도 안 할 거냐고? 아니 진짜 우리 그 레오가 돈을 안 받는데 돈 줄라 그래도 아우 형님 이러지 마세요. 형님 진짜 팬심으로 하는 겁니다. 형님 진짜 이러면 제가 형님 못 봐요 이러더라고. 제가 봤습니다. 맞아 진짜로. 그래 커피라도 한 잔 사가자. 직원분들 거 다 해갖고 인정? 내일 커피 사 들고 갈게. 같은 간식을 사가라고 비운 신세기야 눈치 없는 돼지놈아. 똥카롱? 알았어. 장난입니다, 형님.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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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근데 설마 진짜 안 할 거냐? 아 밥 기다리자 그냥. 이거 국물 먹으면서 배 채울 순 없어. 주원하게 없는 철판 돼지병이네. 펭가 고맙습니다. 먹고 약발방 해야지. 한 달에 뭘 5천을 벌어 내가 뭐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뭔 소리 하냐 너? 내일 4명입니다 형님. 오케이 내일 4명 확인. 뚱카롱이나 이런 거 존나 사갖고 갈게. 레오님 가게 가서 머리 하고 싶다. 코트다 앉은 자리는 비해서 미운. 청라 레오 바버샵 많은 저기 7인 2커피? 7인 2카롱?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장사도 잘 되는 집이라서 제 홍보가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집이에요. 바버샵 중에 원탑이에요. 청라 바버샵 중에. 그리고 그 바버샵을 운영하는 게 꽃박인 거야. 기가 막히지. 야. 건강보단 방송이다 되지. 아, 감사합니다. 로크리님 고맙습니다. 유튜브 영상 수익 타 유튜버들이 이미 다 밝혔는데 당연히 님이 더 벌죠. 뭔 개소리야. 저희 유튜브 채널 솔직히 지금 적자예요. 영상을 솔직히 영상 활동을 7개월 쉬었는데 적자에 적자. 완전 그 저 알고리즘이 개박살 나가지고 예전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그거 뭐였지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어 적자예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신께맹세코. 풀 영상은 여러분들 이제 욕풍선 많이 싸가지고 항상 노딱 걸리고. 아이고 싸그럽다. 형님 이색이 머리 모르고 잘못 잘랐다 하고 땡빵한 게 부탁드립니다.
숙제를 받으라고? 내가 무슨 숙제를 할 수 있겠어. 광고 자체가 안 들어오는데 뭔 소리야. 광고 들어오면 존나 열심히 하지. 오늘도 노장 먹자 대구나 발기다. 발기 발기. 아 맞다,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그거 무슨 에로 배우들이랑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그냥 걸렀어. 그건데 그걸로 저희가 포대를 잘 뽑으면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뭘 에로 배우를 데리고 약발 막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저희가? 맞지? 예. 그래, 에로 배우분들이랑 뭘 하겠냐 내가. 팬카이 고맙습니다. 솔직히 15번 중에 바버샵 잘 나가는 건 홍대밖에 없는데 청라에 잘하는 데 알면 인천 사람들 정도는 몰리겠네. 아주 굿. 오케이. 아주 굿, 개굿. 호주님 언제까지 방송 믿고 있겠어요? 사업 하나 하셔야죠. 죄송한데 저한테 그런 제의 같은 건 이제 전 앞으로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음악 저작권료로 한 달에 내가 무슨 BTS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 씨바 정말. 모르지 나도 몇 살까지 방송할지. 나도 몰라 내 인생에 대해서. 그냥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거고. 티어3는 그렇다 쳐도 맞춤범 파괴자 새끼들 지음 이음 맞네. 지능 수준. 왜 시청자분들의 시청자분들 욕하니? 못 배워줄 수도 있지. 아 존나 맛있는 냄새 난다. 역시 스팸이 짱이야. 나 스팸은 진짜 못 끊겠어. 존나 맛있어 스팸. 김치 드릴까요? 아니 됐어 괜찮아. 뭐 안 느끼해요? 계란 후라이 두 개만 해주면 안 되냐? 바로 해드릴게요. 미안하다. 아닙니다. 계란 좋죠. 소금 넣어서. 소금이요? 어. 아, 난 스팸에다 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진짜 밥경찰이야. 어. 아. 이 색이 진짜 10색이다. 좀 한 번에 좀 시켜라. 알았어 알았어. 코드님 제가 스타트업 경진 대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MC로 나와주실 수 있나요? 족가세요. 야이셔 관련아 누가 중국 스타트에게 아니랄까봐 잘하는 거 존나 많네. 키우 확실히 아 진짜 스팸은 꼭 있어야 돼 진짜로. 양평으로 바이크 타러 와요. 경치 뒤져요. 그 뒤지는 경치 벌써 세 번이나 구경했습니다. 코트 바버샵 한번 가시렵니까? 코트 바버샵? 그게 뭐야? 아, 그 두 번째? 너가 차린 그 두 번째 거기? 거기로 안내해줘. 거기로 갈게. 응. 걔네들은 밥이랑 같이 안 먹으니까 그런 거지. 이 맛은 외국 애들은 이 스팸 맛을 몰라. 모를 수밖에 없지. 존나 짜기만 하고 그런데 밥이랑 먹어야 진짜 찰떡이라니까. 야, 미안한데 김치 좀 갖다 주라 랄프야. 같이 바이크 탈 여자? 아 오늘 월미도 갔는데
그 텐덤에서 가는 그 커플 존나 부럽더라. 진짜. 나도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진짜 여자친구 뒤에 태우고 바이크 방송해야지. 같이 텐트 치고 불멍 때리고 모토 캠핑. 존나 재밌을 듯. 같이 경치 좋은 데서 텐트 짓고 거기서 이제 장작 떼어놓고 커피 한 잔씩 쓰가면서 둘이 얘기하고 진정성 있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고 싶어. 너네 미국 애들 스팸 계좌료로 준다. 키우 다운타운 노숙자들이 걔는 고기 살로 만든 소시지 먹음. 진짜? 그렇게 스팸이 저질이야? 좀 핏줄 보이고 우울증 걸리고 계좌료로 줄 정도라고 스팸이? 진짜로? 그래서 맛있었구나. 아, 난 그런 줄 몰랐네. 진작 얘기해주지. 더 많이 먹을 걸 그랬네. 그래서 맛있었구나. 치울게요. 어. 진상훈아, 넌 처먹지 마. 뭐가 어쩌고 저쩌고 로이키 싸갈기고 싶네. 매니저 후미님 뉴트리아 닮았어요. 미국에서 명절에 깡통 스팸 준다. 바로 총 들고 찾아간다. 아 진짜? 난 스팸이 그렇게 미국에서 쩌리 취급 당하는지 몰랐네. 오히려 더 먹어줄게. 걔네들은 밥이 주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밥에다 먹어야 맛있는 게 스팸인데 이 조합을 모르겠지 걔네들이. 난 스팸 케첩에 안 찍어 먹어. 아유, 계란후라이 제대로 했네, 형이가. 솔직히 진짜 밥 한 그릇 진짜 뚝딱 할 수 있는 조합이 김이랑 참치, 야채 참치나 고추 참치, 스팸, 계란, 김치. 끝! 그럼 끝이야,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스팸 극혐하는 미국 영국 놈들 부대찌개 처먹이면 밥 두 공기 비운다. 근데 걔네들한테 굳이 맞출 필요가 있나? 우리만 많이 먹으면 되지. 이 밥이랑 스팸 조합은 걔네들이 몰라서 그래. 내일 봐요. 전 자러 갈게요. 내일 갈게. 1시까지 갈게. 1시까지. 망이나 처먹는 새끼들이 뭘 알아. 그치. 걔네들이 뭘 알아. 미식 문화는 진짜 한국이 진짜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해. 맛있는 걸 많이 알아. 우리 선조들이. 응기 스팸 아니면 안 되는 몸이 돼버려. 된장찌개 이런 거 봐봐. 기가 막히잖아. 걔네들이 그 깊은 맛을 모르지.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보다 1인당 해산물 소비량 많고 세계 1위더라. 미국 놈들 미어 기만 처먹는데. 모르지 걔네들이 어떻게 알아. 밥이랑 김이랑 먹는 그 마음을. 한국이 뜨근한 국물충이라 그 유명한 프랑스 요리도 한국에서만 성공 못했음. 인정. 근데 푸아그라 먹을만 하더라. 존나 녹진하고 기름진 게 괜찮았어. 이태원에서 예전에 먹었어. 맛있더라. 우리가 쌀이 주식일 때 그냥 키세기들 미리 주식이잖아. 알 수가 없지. 유유유유. 진짜 식문화는 최고야 우리나라가. 키우 아직도 스팸에 고기살이 들어가는 줄 아는 호구들 있냐. 100% 돼지 살 빼고 남은 창자 보라 으깨서 만든 거임. 에이
그래서 맛있었구나. 고기 앞으로 넣지 마. 창자 이런 거 막 더러운 거 다 넣어줘. 그래서 맛있었구나. 더 먹어줄게. 런천 미트 이런 거는 못 따라와. 해산물 1인당 소비량이 세계 1위라고 1월 유튜브만 쳐보느라 글도 못 읽는 롤대남 반죽롤 깨련드라.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미안하지만 어? 그래 뭐 해산물이 우리나라 1등인데 어쩌라는 거야? 리챔 나 이런 거 별로. 살면서 가장 복받은 거 굴 수저로 개포 먹을 수 있는 거. 인정 진짜. 나 오늘도 그 장어집 가가지고 굴 두 개 먹어 석화 두 개 먹었잖아. 존나 맛있더라 진짜로. 굴 못 먹는 사람 진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그 녹진한 맛은 모르다니. 그 생굴 석화 진짜 싱싱한 거 먹으면은 비린 게 아니라 진짜 고소한 그 향이 나거든.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약간. 존나 맛있지. 근데 여수 한번 가보고 싶긴 해. 영국 어부가 골뱅이에서 여자 발톱 냄새 난다고 안 먹는다는데 공감? 전혀 노공감. 여자 발톱 냄새 뭐야? 따로 나나? 우리는 다 오뚜기 큰 밥 먹어. 요즘 우리는 방종하고 나서 6시에 항상 가는 곳이 있어. 강아집이라고. 저번에 콧박이들이랑 갔던 그 강아 그 로컬들만 가는 그 백반집 있잖아. 거기 그 닭곰탕이 미치거든. 항상 두 그릇씩 데리고 와 밥을. 먹고 나서 그 집 앞에서 담배 한 쓱 피면 그게 행복이지. 존나 맛있어 거기. 강아집 꼭 가봐. 가격도 싸. 6,000원. 이름이 강화집이야. 새벽 6시에 열어가지고 낮 2시에 끝나거든? 거기 말고 먹을 데가 없어. 옛날에 500원 주면 종이컵에 곤충 지은 이름 담아주던데 뭐였지 그거? 그거 번데기 아니야? 번데기 맛없어. 난 번데기 왜 먹는지 모르겠어. 그거 참 통조림이잖아. 옛날에 내가 그 라이브 카페에서 일했을 때 그 안주 중에 제일 쌌던 게 번데기 국이고 번데기 탕? 그거 그냥 통조림 하나 까가지고 넣고 거기다 물 때리고 물 넣고 뭐 이거저거 넣어가지고 이제 그냥 파랑 이런 것도 막 썰어서 넣고 이렇게 끓여주는데 존나 별로임. 나는 번데기는 딱 그냥 번데기 맛이지 막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대치가 딱 그냥 0에서 딱 거기 정해져 있는 난 딱 그거. 그런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해. 뭐 예를 들어 얘 먹을 거 포텐이 없는 포텐이 없는 음식. 자오르냐 왜? 포텐이 없는 음식. 김풍 작가가 식용 벌레나 새우나 다를 게 없다고 편견이라더라. 냉장고에 식용 벌레도 종류별로 있던데.
식용벌레? 난 잘 모르겠다. 밥그릇 아공간 인벤토리냐. 밥이 끝없이 나오네. 재수 주원하게 없게. 300g짜리 그 오뚜기 밥 큰 밥이야. 맞아, 비유를 하자면 포텐이 없는 음식은 난 약간 3분 카레 같은 거? 딱 포텐이 정해져 있는 거. 그 이상의 어떤 맛이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애들. 그게 난 번데기라고 생각해. 치워줘, 나 앞에. 네. 아, 흠아. 형님, 저도 녹음으로 열혈 달겠습니다. 이슈 발려라. 고마워. 아, 존나 잘 먹었다. 카레 좋아하지? 카레 좋아하는데 3분 카레 같은 거 먹고 내가 뭐 좋아하겠냐? 고형 카레에다가 진짜 고기, 돼지고기 썰어놓고 그렇게 끓인 카레를 좋아하지? 아, 강아지 미용실 몰라. 2층에 미용실인지 모르겠어. 강아지 치면 나와, 네이버에. 걸려서 배민 일정 받았더라. 그런 개 쓰레기 같은 마인드로 장사해 먹는 집들은 처망해야 돼. 족 같은 집이지.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솔직히 중국집에서 그런 중국집에 짜장면이랑 짬뽕 안 먹고 그런 사람들 있어. 육개장 같은 거 시켜 먹는 사람들. 중국집에서 하는 육개장이 어떤 육개장인 줄 알아? 그냥 떼다가 파는 그 냉동 그 국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팩으로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넣고 거기다가 나름대로 거기다 이제 뭐 좀 야채 조금 더 썰어 넣고 거기다가 뭐 좀 조미료 조금 더 때려 넣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중국집 육개장이야. 그 육개장은 육개장집에서 먹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육개장도 하다못해 육개장도 뭐 김밥나라라든지 이런 중국집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파는데 3분 카레를 그냥 해다 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 때려넣고 그 상태에서 딱 랩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준다? 호로 상놈의 집이지, 그런 데는. 어. 걔 쌍욕 박아야지. 족 같은 집이지, 그런 데는. 아, 보자. 그래. 어떤 집이야? 어떤 싹수 없는 개 같은 집이야? 욕 존나 나올라 그러네. 야, 그딴 집 있어? 진짜로? 실화야? 구라 같은데? 주작 아니야? 뭐 뭐라고 싶나? 카레? 난 육개장보다 닭개장이 더 좋아. 이거네. 는 예외 아무리 맛집이라도 복만 내라는 가로 104사형. 키우키우. 8,000원 배달 카레 클라스. 김밥 땡땡이네. 카레 덮밥 8,000원. 별 하나도 아깝습니다. 카레 덮밥 주문했는데 3분 카레 데워가지고 밥에 얹혀서 보내주셨네요. 손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두 번 다시는 안 시켜 먹을 것 같네요. 먹덕이님, 속이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매장에서도 그렇게 팔아요.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듣고 주문하세요. 제대로 올리지 못한 건 저희 잘못입니다. 개 쓰레기 같은 마인드로 장사하네, 씨발. 어? 이런 자영업자들은 처망해야 돼. 응? 아무리 김밥나라라지만 씨발 그거 3분 카레 뜯어가지고 밥에다 해가지고 그렇게 얹어서 준다? 장난빠나? 응? 차라리 뭐 뒷다리살이라도 이렇게 저 깍둑썰기 해가지고 그런 고기라도 좀 넣고 구색 좀 맞춰가지고 후추 좀 때려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팔든가. 어? 미친 거 아니야? 야 이런 족같은 집이 다 있냐? 같은 마인드인 형도 안마가잖아요. 개 쓰레기 같은 곳이네 여기. 3분 카레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이딴 식으로 장사하는 집은 쳐접어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집들이 이제 뭐 스팸 김치찌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리챔 같은 거 때려넣는 집이야. 이제 미식가들은 딱 먹어보면 바로 알지 무슨 햄이 들어갔는지.
솔직하게 말할게. 카레라는 게 여러분들 우동 다시 냉면 다시에 물 타면 우리가 아는 육수 맛. 그래, 카레 덮밥 이거 여러분들 밥 2,000원 카레 2,000원 해가지고 4,000원 5,000원 받으면 내가 그렇다고 쳐 8,000원 받아 처먹으면서 거기다가 3분 카레 데워가지고 갖다 준 게 말이 되냐는 이 말이야. 물론 그 퀄리티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1점을 준 것은 섞어 요리도 아니라는 거지. 섞어 요리 뭔지 알잖아. 아까 뭐 얘기했던 그 육개장 같은 거. 육개장 이제 팩에 있는 거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야채 좀 쓸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간 이렇게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런 레시피로 해가지고 섞어서 주는 그런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지. 카레덮밥 8,000원 이거 3분 카레는 존나 선 넘은 거지. 나가 뒤지셔야지 사장님은. 개 쓰레기 집이다 양아치 새끼들. 시 빨년들 소비자 우롱 주원하게 하네 시 빨년. 그럼 음식에 진심이야 나는.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나도 예전에 김치찌개 같은 거 시켜 먹었는데 그 야 어떻게 김치찌개에 들어가 있는 돼지고기를 목살도 아니고 뒷다리살도 아니고 어떻게 목전지를 갖다 쓸 수가 있냐? 목전지 뭔지 알지? 정말 하급 제육볶음 들어갈 때 쓰는 그런 냉동 목전지야. 그딴 걸 김치찌개라고 씨발 18,000원 받아가면서 장사를 하더라니까. 씨발 욕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1점 줬어. 보자 그거. 알겠다고 옌 먹을 거 얘기하면 기본 1시간이야 시부래. 이 집 저 단골 중에 단골인데 진짜 김치찌개 개선 좀 하세요. 그냥 제육시킬 때 나오는 김치찌개에 두부 몇 개 버섯을 올려놓고 양만 많지 진짜 고기를 이따구로 줍니까? 비계찌개네요 비계찌개. 성의 있게 목살 한 덩어리라도 넣어서 좀 구색 좀 갖추세요. 제육에 넣는 고기를 여기다 넣으면 국물도 탁하고 맛도 없어요.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16,000원이 아깝습니다. 이 김치도 중국산 그 신김치 그냥 국물이 깊은 맛이 1도 없었어. 목전지 쳐넣어가지고 국물 탁한 거 봐. 이 냉동 돼지고기는 있잖아. 물에다 끓이면은 이 기포가 올라와. 여러분들 아주 싸구려 그 삼겹살집 가봤지? 그 냉동 삼겹 먹어봤지? 그럼 거기 이제 불판에 올리면 어떻게 돼? 이제 허옇게 물 올라오면서 그 걷어내야 되잖아.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을 쓰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김치찌개 고기에다가 목전지를 넣나? 씨발 망해야 되는 집이야 이런 집들은. 그 홍국수 싱크대에 버리고 리브 올린 융대용씨. 이 집도 동국 맹키로 국물에 동뒤지게 떠오름. 이 집도 정말 역겨워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난 이게 솔직히 사장님 콩국수 안 먹어봤죠? 닭게장 말고 처음 다른 메뉴 도전해봤는데 이걸 7,000원에 파는 건 무슨 배짱이세요? 한 젓가락 먹고 바로 버립니다. 정말 꾸덕꾸덕한 콩국수, 미지근한 콩국수, 얼음도 없이 뜨뜻한 콩국수 한번 드셔보실래요? 국물도 자박에 오이향인지 뭔 이게 뭔 콩국수인지 뭔지 모르겠어. 거기다 이 면이 이 메밀면을 쓰면 안 돼요. 콩국수라는 거는 애초에 음식의 조합이고 개념이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양반이 그냥 계절 메뉴라고 그냥 구색가춤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지. 이제 이런 거를 갖다 팔다가 나한테 걸리면 어떻게 된다? 리뷰 테러 막는 거야.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면 안 돼요.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이에요. 예. 진짜로 맛있나? 웬만하면 5점 줘. 강화집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4051 비취 코트형이 말해준 고셔기 맞아? 파란 간판 1층 여긴 찐 레전드인데 여긴 많이 들어봄. 강화집 여기 백반집 여기야. 잘했다고? 이 집이야. 우리 맨날 방종하고 나서 걸리면 가게 접는다.
난 여기 맨날 방종하고 나서 여기가 강아지 여기 근본이야. 6,000원짜리 시키면 이렇게 나와. 두 당 밥 한 공기 닭게장 아 닭곰탕. 일단 그 당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호로록 호로록 먹으면서 어느 정도 저기 하고. 우리는 이제 일단 어떻게 먹냐, 나 같은 경우는 이걸 시켜놓고 이게 하나 6,000원이거든. 이거 일단 옆으로 쓱 치우고 밥이랑 이 반찬들이랑 한번 쓱 먹어. 강화하면 또 순무, 강화 순무에다가 김치에다가 그 반찬들도 다 슴슴하니 맛있어. 미역줄기에다가 어묵 그 저거 뭐냐 어묵 반찬 거기다 이제 미역 이런 것들 다 나오고 오이 소박이 같은 것도 가끔씩 나오고 그때 그때 조금 조금씩 달라. 정말 입맛을 돋궈줘. 그 내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반찬은 뭐냐? 무슨 뭐라 그러지 그거? 여긴 이미 유명한 곳이다니. 시골에 닌 어딘가인데. 콩나물이요? 아니 아니야 콩나물 말고 콩나물 옆에 있는 거. 숙주요? 아니 니네 안 먹고 나만 먹는 거 있잖아. 젓갈. 아 갈치 젓갈. 갈치 젓 아니야 그거. 갈치 젓갈 하면 이 집 망해. 젓갈이야. 얘기 사부렀다. 진짜 맛있더라고. 그 무슨 생선이긴 생선인데 뼈도 좀 들어있고 밴댕이. 밴댕이 맞아. 밴댕이 젓갈 존나 맛있더라. 입맛 진짜 돋가지고 여기서 한 끼 먹고 나 일단 이렇게 반찬에다 한 그릇을 먹어. 나는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릇을 더 시켜갖고 그때 이제 슥 말아가지고 먹는 거지. 밑으로 뼈속까지 새겨들어라. 성나 자영업자들아. 존나 맛있어 여기. 가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또 식객 서영만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집이야. 난 그 아저씨가 다녀간 곳은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고 생각해. 허영만 선생님 다녀가신 집은 정말 최고야. 그 아저씨가 진짜 돈이 많잖아. 근데 토속적인 음식만 찾아 그 아저씨는. 식객이라는 그 만화도 만들고 얼마나 먹을 걸 좋아했으면 식객이라는 만화도 만들었고 타짜도 만들고 그랬잖아. 허영만 선생님은 이제 한식 이런데 이런 거 먹으러 다닌단 말이야. 백반 같은 거 정말 맛있는 집. 허영만 아저씨 레전드 만화가지. 그런 노포 집들 맞아. 백반 게임 같은데 나왔던 그런 집들 최고지. 가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고 미칩니다 이 집은. 예, 아 이 밴댕이 이거 다 올려가지고 밥에다 그냥 밥경찰을 넘어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밥검찰이야. 밥도둑, 밥경찰, 밥검찰. 인생 맛집? 인생 맛집을 내가 또 추천을 해줄까? 인천 소박이들은 이미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집이야. 난 또 새로 나온 집인가 했네. 저기는 이제 강화 그 저 그럼 저 강화 토백이들만 다니는 집이 저 집이야. 여기 말고 레전드 밥집은 내가 알기로는 가만 있어보자. 진짜 맛있었던 집이 어디였더라? 사라졌어. 우리 랄프랑 예전에 갔던 데가 저 6,000식당이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름 붙인 게 이게 6,000식당이야. 근데 거기는 진짜 맛있게 나오더라고. 6,000원 딱 주면은 그 이제 공사판 그 저 인부 아저씨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는 곳인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 고순이네 밥집이라고 있어. 고순이네 밥집. 여기 이제 북항에 있는 곳인데 오토바이 항상 저 내가 자주 가는 그 원래 여기 고정으로 다니는 오토바이 저 여기 후바이크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 바로 옆이 고순이네
집밥이야.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전에 한 10시나 이럴 때 가면은 기가 막혀. 여기도 6,000원이야. 아, 6,000원이고 한식 뷔페인데 국이 미쳤어, 여기는. 국이. 순댓국도 한 번씩 나오고 뭐 곰탕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냥 반찬은 그냥 그래. 근데 국 자체가 여기는 퀄리티가 기가 막힌 곳이야. 꼭 가봤으면 좋겠어. 고순이네 집밥. 소화되기 전에 삼베나 한 대 갈기자. 그리고 하나 더 추천해 줄게. 이제 강화 뭐니 뭐니 해도 안마밥이지. 교동 쭈짬. 교동 쭈짬 치면 나와. 여기도 맛집이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녔던 짬뽕 탕수육에 대한 개념을 박살 내놓는 곳이 바로 이 쭈짬이라는 곳이야. 교동 쭈짬. 여기 미쳤어. 여기 뒤져. 여기 방송에서 한번 갔다 왔었거든. 탕수육이 탕수육이 나는 그런 탕수육 처음 봤다. 진짜로. 이 집 정말 맛집이고 여자친구랑 같이 놀러가기 정말 괜찮은 곳이야. 교동도라는 곳이 있는데 동네 자체가 약간 60, 70년대 약간 우리 예전에 군사정권 시절 때 그런 컨셉으로 돼 있고 이제 시장도 있고 굉장히 여자친구랑 같이 사진 찍기 너무 좋아. 교복 입고 사진 찍는 그런 테마도 있고 바이커들은 뭐 이미 많이 왔다 갔겠지만 강만장이라고 있어, 교동에. 강화 만남의 장소. 그래서 강만장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걸어가면 이제 교동 쭈짬이라고 있어. 쭈꾸미 들어간 짬뽕이거든. 뭐 짬뽕에 쭈꾸미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요즘 뭐 낙지도 넣고 하는데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라는 것은 너의 착각이야. 이 집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게 탕수육이거든. 이 집 탕수육인데 양파 슬라이스를 위에다 딱 얹어주고 약간 달달한 그런 그 탕수육 소스를 위에다 이렇게 착 얹어줘. 그럼 여기서 이제 먹을 때 탕수육이 난 이런 그 탕수육 옷 자체가 그냥 너무 겉바 속촉인데 이거 먹어봐야만 아는 것 같아. 고기 질감이 너무나도 뛰어나. 고기 자체가 기가 막혀. 그냥 봤을 때는 뭐 씨발 짬뽕 뭐 탕수육 잘하는데 존나 많은데 뭐 얼마나 맛있겠어 하는데 좀 달라. 다르다는 거 느낄 거야. 내가 봤을 때 약간 카레가루도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교동 쭈짬의 메인 메뉴 쭈꾸미 짬뽕이야. 여기에 들어가는 그 국물 맛이 정말 특이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 집에 특별 재료가 있어. 그게 바로 냉이야. 냉이가 들어가거든. 냉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물 자체에서 그 나는 냉이의 그 뭐랄까 본연의 그 향? 냉이 향이 싹 나면서 너무 괜찮더라고. 너무 괜찮더라고. 여기는 꼭 가서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내가 먹고 온 그게 다시 보기에 남아 있으니까 한번 쓱 봐봐. 다시 보기에 있을 거야 아마. 교동도 여기는 진짜 연인이랑 놀러 가기 너무 좋아. 풀촌 돌짜장 먹어봐요. 진짜 미쳤습니다. 아, 너무 고맙고. 약발방은 나중에 좀 저기 좀 기다려 봐라. 좀 얘기 좀 하자. 얘기 좀. 왜 이렇게 급하니? 어차피 너 이 시간에 동양식이냐 일본식이냐? 아, 솔직히 돈가스는 당연히 일본식이지. 장난빠냐? 야, 장난빠냐? 경양식 그래. 그 녹진한 그 특유의 약간 카레 색깔, 그 인도 카레 색깔 살짝 나는 그 주황색 그 소스, 그 경양식, 경양식 돈가스 그래. 뭐 물론 감성도 나름대로 있고 거기에 뭐 스프도 쓱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뭐 피클이니 뭐니 뭐. 아이, 근데 일본 돈가스는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 일본 돈가스는 진짜 이 저 돼지고기로 만들 수 있는 그 튀김의 한계 그 영역치를 넘어섰어. 그러니까 결이 다르고 그 궤가 달라. 경양식이랑 일본식이랑은 일본이 훨씬 더 우위에 있어. 돈가스에 일본식 돈가스에 소금 찍어 먹어봤어? 소금 주는 집 못 가봤지. 기가 막힌다.
사람들이 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굳이 그 돈가스를 먹겠다고 백종원 그 집에 나온 그 돈가스를 왜 먹는 줄 알아? 다르거든. 달라. 솔트 주고 거기다가 이제 뭐 와사비 주고 이런 그 돈가스집 있어. 저 서울 쪽에 가면 한 3대 돈가스 막 그런 데 있거든. 그런 데 가서 먹고 사실 뭐 남산 돈가스니 뭐 이런 좀 약간 경양식집 그런 느낌 나는 데는 한 번씩 그냥 감성으로 가는 거지. 우리 옛날에 아빠랑 엄마랑 손잡고 같이 가가지고 먹었던 그런 함박스테이크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그런 것은 사실 뭐 정말 미식으로 따지기에는 거기서 거기야. 맛의 포텐이 확 높아질 수가 없는 그런 돈가스야. 그러나 일본 돈가스만큼은 정말 기가 막혀. 이 저 등심이랑 안심이랑 난 안심가스를 굉장히 좋아해. 등심은 약간 좀 기름지기도 한데 안심이 미쳤어. 안심. 고기 두께 막 이래가지고 와, 그거 한입 베어물잖아? 뒤져버려. 질질 싸 그냥. 정말 잘하는 돈가스집에서 한번 먹어봐. 오케이? 자, 내가 갔던 그 돈가스집은 돈가스집이래. 쭈꾸미 짬뽕. 쭈짬. 여기 아닌가? 아, 여기 아니구나. 쭈짬. 강만장. 이날이었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이 간 날이. 아니, 더.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교동도거든. 교동도. 지가 너무 부러운데. 왜? 지루해? 이런 시간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맛집 추천해주고 그런 건데 왜 그래? 나도 있는데. 여기 이제 교동도거든? 금방 설명하고 끝낼게. 여기 이제 강만장 카페고. 근데 시청자 수가 안 줄어드는 거 보니까 괜히 걔 바락짓거리 하는 것 같아.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모르고 그냥 아이씨 짱개나 시켜먹자 이런 새끼들. 난 그런 개새끼들을 증오해. 이 씨발남들 바로 쳐낼 거야. 두더지 한 번만 더 올려봐. 어? 비영신 같은 놈 새끼들. 이게 뭐 그냥 연주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니 집이야, 쭈짬. 추천할 만하네. 맛있네. 정말 맛있었어. 두더지 올리는 애들 등 맛집 가리면 여자친구 생길일 없고 집에서만 밥 먹음 맛집 추천해주면 받아 적어야지 시골에. 이유 없이 집이 걸고 싶네. 나만 그럼. 이 쭈꾸미 꼭 먹어봤으면 좋겠고. 그냥 해. 어차피 볼시람들은 다 봐. 채팅창 활력과 키우 키우. 알았어. 그리고 탕수육을 내가 진짜 봐봐. 질감 봐. 무슨 뭐 꿀꽈배기 땅콩 뭐 그 꿀꽈배기 마냥 봐봐. 튀김옷 개 얇아. 튀김옷 존나 얇아. 찹쌀 아니야. 미쳤어 그냥. 튀김 텍스처가 환상적이네. 와. 고기가. 여기 등심 아니고 안심 쓰거든? 맛있어. 안심 그 돈가스는 말이 안 돼 진짜로. 정말 맛있어. 사장님이 제대로 만든 곳이야. 내공이 있더라고. 진짜 쉽게이네. 누가 짬뽕을 그릇에 저런 먹냐? 고기 단면 봐봐. 미쳤다니까. 미쳤어 이거. 고기 단면 고기 꽉 찬 거 봐.
이 시간에 배고파 죽겠는데 샤발. 고기 꽉 찬 거 봐 여기. 어. 먹어야 돼. 이건 먹어야 돼 진짜로. 오는 길에 이제 저 시장 들렸었어. 여기 또 이제 그 시장으로 쓱 내려오면은 시음 같은 거 하라고 여기서 이제 그 동 뭐라 그러지? 무슨 차지? 둥글레차. 그래? 저걸 못 사고 온 게 천추의한이야. 어우, 맛있네요. 아, 다 먹었습니다. 너무 너무 좋네요. 어? 오케이. 진짜 교동도는 여자친구랑 같이 가면 정말 좋은 곳. 사진 찍기도 좋고 너무 좋아. 교동도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맛집 하나만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마지막 맛집. 나 걸어서 국토 종주하다 만난 진짜 인생 맛집 근처 갈 일 있으면 꼭 한번 들려줘 형. 진짜 반찬 하나하나 다 감동하면서 먹었어. 그만해? 라면 단골 식당? 나는 김치찌개 먹었... 알았어, 그만할게. 나 이 형 방송에서 삐는 거 처음 본 것 같아. 그만할게, 그만할게. 알았어, 알았어. 방송 족같이 하네. 알았어, 미안해. 맛집 알려달라고 처음 말한 색이 나오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만하자. 사실 기억이 안 나. 거기 어디였는지. 아까 얘기해 주려고 딱 그렇게 대기 타고 있었는데 까먹어 버렸어. 아! 얘기 안 할게. 지금 기억났는데. 얘기 안 할게. 나만 알게, 나만. 에휴, 아쉬워라. 그럼 국밥까지만 알려. 기가 막힌 곳 있는데. 내가 하는 국밥집 지리는 데 하나 있는데. 뭔가 어른스러워 보인다, 나 컸네. 대구 정도만 더 소개해 주세요. 기가 막힌 곳이. 다음에 얘기해 줄게. 쌈면의 피자. 어. 말하던 건 끝까지 해라. 가슴 쥐어짜 버린다. 거기는 내가 얘기 안 해줄래? 이 색이 응 안 궁금해 하지 마. 국밥은 똥 묻어도 맛있어. 근데 그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국밥집에 대한 네. 그 편견을 깨준 거였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순댓국이라는 게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을까? 순댓국이라는 게 뭐 피순대 아니면은 뭐 어? 야채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당면순대 뭐 이렇게 들어가겠지. 아니면 백순대 뭐 그 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그럼 난 맛의 포텐이 항상 정해져 있어. 근데 그 집은 뚫어버렸어. 그 집은 뚫어버렸어. 근데 이미 백종원 선생님이 왔다 가셨더라고. 그런 곳이야. 줄 서서 먹어, 줄 서서.